안녕하세요. 미인 부부입니다. 지금은 일요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와이프는 일이 있어서 나갔고요. 이번 주말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빠 데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친구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침은 계란볶음밥. 계란 토마토 볶음밥. 하지만 역시 앉아서 먹진 않아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먹이고 싶지 않았는데, 아, 그래. 앉아서 안 먹으면 안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동이가 아시다시피 너무 작게 태어나고 지금도 진짜 작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도 받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대신 최대한 입만 벌리면 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안 먹어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먹이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 아기 앉아서 먹게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아기는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알았어. 이제 밥 먹자. 이제 동이 밥을 먹이고, 저는 동이를 데리고 놀이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열심히 놀아줘야지 또 낮잠을 잘 자거든요. 그리고 특히, 아침에 밖에 나가서 놀아야지 좀 편해요. 왜냐면 오후에 되면 너무 더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형이 냠냠? 이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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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 알았어요. 아침 끝. 결국 제 밥이 되었습니다. 맛있는데. 그리고 오늘 특별히 와이프가 나가면서 제육볶음을 해줬어요. 아마 와이프의 태어나서 첫 제육볶음? 아직 맛은 안 봤지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 기대가 됩니다. 자, 빨리 먹고 나가야지. 자,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나가자! 가자! 동이 나가는 거 진짜 좋아해요. 자, 아빠 도와줄게. 에이, 에이, 에이. 동이 그거 신발 신을 거야? 그거 말고 샌들 신자. 더우니까. 응, 샌들 신자, 샌들. 네, 샌들 잡으세요. 아이고. 알았어, 아빠 해줄게. 아싸, 빨리 해줄게요. 동이야, 기분이 어때? 좋아? 오. 이제 손 놓고 탈라고? 그래도 자꾸 타야지. 오. 뭐라고 하는 거야? 동이야, 이제 다른 사람 오면 우리 피해줘야 돼. 알았지? 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그네. 동이 갈까? 알았어, 알았어. 다른 사람 오면 꼭 피해주자. 하이파이브, 동이. 오케이. 동이야, 동이 없다. 동이 없다. 오, 동이 어딨어요? 히히히. 으이. 동이 없다. 어, 이제 그만할 거야, 동이? 집에 들어가기 실패. 저희 집 앞에 이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동이가 이거 보고 이거 꼭 타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집에 들어가서 동이 씻기고 낮잠 재우는 게 목표였는데 한 3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자, 그럼 또한 바퀴 돌고 들어가겠습니다. 민동이, 민동이, 민동이. 네, 관심 없습니다. 또 들어가기 실패. 집 앞에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 보고 또 자전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언제 들어가서 씻고 재울 수 있을까? 또 30분 늦춰졌네요. 동이야, 이제 들어가자. 알았지? 제발. 결국 다시 나왔습니다. 들어가서 씻고 밥 먹이고 재우려고 그랬는데 씻기지도 못하고 밥 먹이지도 못하고 그냥 데리고 나와서 재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바로 자서. 이제 일어나면 밥 다시 먹여봐야지. 아, 진짜. 애기 태어나기 전에는 애기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는데, 막상 애기가 태어나니까 모든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저희가 상상하던, 생각하던 그런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 그래도 아기가 주는 행복도 저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동이 건강하게만 큽시다. 이제 아빠 들어가서 밥 먹는다. 안녕. 밥 먹이기 또 실패. 1시간 반 자고 일어나서 밥을 안 먹습니다. 우리 동이 대신 천도복숭아. 또 뱉었네. 자, 아. 아옴. 밥을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동이야, 천도복숭아 먹고 밥 먹을 거지? 먹지 말자. 아빠 또 간다. 이제 동이가 와봐, 아빠한테. 오세요. 잘했어. 자전거. 동이 어때? 아빠랑 하루 종일 있으니까 기분 좋지? 어? 아닌가 보네. 다시. 간다. 자, 이제 동이가 와보세요. 자, 동이, 이제 동이 차례. 드디어 와이프가 올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동이랑 와이프 마중 나가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아, 오늘 동이랑 그래도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치, 동이야? 그치? 아, 동이가 우산 잡는 거 도와준대. 동이야, 빨리 엄마 보고 싶다. 그치? 오늘따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빨리 엄마 마중 나가자.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동이는 엄마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 동이는 도대체 뭐 관심이 있나? 아,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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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조금. 동이야, 엄마, 오토바이보다 보스보다 엄마 좀 관심해 줘. 엄마 얼굴도 제대로 안본것 같은데 지금. 애직. 아, 아빠랑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랬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뽀뽀해 줘. 부츠루이 마모. 부츠루이 마모. 뽀뽀. 부츠루이 마모. 뽀뽀. 응? 뽀뽀. 네, 실패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오랫동안 나가 있었어. 그래서 엄마 까먹었나 보다. 그치 동희야?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내일부터 어? 그쪽? 그쪽 내일부터, 아닌데? 내일부터 어쩔 수 없이 다시 같이 해야지. 동희야. 알았어. 드디어 엄마 다시 드디어 만났어요. 24시간 동안 동희 서빙을 한다. 이제 나 살았다. 드디어 살았다. 어디 갔다 와. 이제 오늘 이만 오늘 안녕. 오늘 내 남편 나한테 보낸 사진 동이 똥 사진이다. 이직. 왜 이렇게 재미있어? 비가 와요. 네. 깝깝깝. 우산 좀 지워봐. 비 어떻게 오는지 좀 알아야지. 깝깝깝. 깝. 아, 엄마 왜 비 맞게 해, 동이? 알았어, 안녕. 동이 안녕. 아빠의 하루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가야 돼요. 와이프, 동이야, 아빠 나갔다 올게. 아빠 나갔다 올게. 미안해. 엄마랑 있어, 알았지? 엄마랑 있어. 아빠 안녕. 아빠 안녕. 엄마, 아빠 엄마 떠난다. 안녕. 문 닫아. 밥 먹자.